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화의 사일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매년 굉장히 다양한 축구화들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기는 보통 한 1, 2년 주기 정도로 계속 축구화가 나오고 있고, 한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축구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나와 있는 아디다스, 나이키 대표적인 축구화들이죠. 보면 뭐 TM4가 있고, 팬텀도 있고, 뭐 큐럴 있고, 뭐 베넘도 있고요. 아디다스는 뭐 이제 나오고 있는 네메시스, 그다음에 엑스, 프레데터, 그다음에 코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화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프로 선수들이든 아마추어 선수든 내가 어떤 축구화를 사서 신어야 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우리나라에 이제 축구화를 소개하는 여러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여러 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각사의 제품들을 소개하는 이제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광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 그 출시하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이거는 일본이나 이런 데는 지금 사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 보도 내용에 이제 사일로라는 단어를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들을 축구화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사일로라는 말은 좀 애매해요. 이 축구화의 카테고리 분류에 과연 적합한 말인지. 어쨌거나 이제 브랜드들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사일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어떤 집단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칸막이로 이렇게 각각의 집단의 특성을 구성하는 뭐 이제 구획을 나누는 이제 뭐 마치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 많은데, 축구화가 과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뭐 그건 조금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제 사일로를 나눌 때 뭐 예를 들어서 스피드, 머큐리얼 같은 거는 이제 스피드로 나누고, 뭐 예를 들면 TM4는 뭐 터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하이퍼베놈 예를 들어서 어질리티로 나눈다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러니까 큰 개념들은 축구화를 개발을 할 때 최근에 이제 이긴 하지만 우선 스피드, 그 다음에 어질리티, 어질리티는 이제 그 민첩성이죠. 민첩성,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볼터치입니다. 대개 이제 분류를 할 때 스피드는 무게가 가볍고 뭐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TM4 같은 이렇게 천연 가죽으로 된 제품들은 이제 터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볼터치감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천연 가죽이. 그리고 이제 이런 예를 들면 베놈처럼 이렇게 니트로 되어 있거나 여기에 이렇게 폼 같은 걸 집어넣고 프롬 같은 걸 집어넣어서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하는 제품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무게가 굉장히 가벼우니까 이 하이퍼베놈 같은 경우도 한 200g 정도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뭐 머큐리얼이나 무게 차이는 거의 나진 않아요.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이다 아니면 뭐 어큐레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큐레이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 뭐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고, 아디다스도 마찬가지. 네메시스나 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량 모델이죠. 경량 모델이고 이건 뭐 대표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킥에 대한 거 어큐레이시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컨트롤에 해당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엑스도 마찬가지예요. 엑스도 마찬가지고 네메시스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축구 선수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선택을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다룬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운동장 환경에서 어떤 축구를 하고 내 축구 레벨이 어느 정도인데 그 레벨에 맞는 축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축구화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면밀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머큐리얼 베이퍼는, 머큐리얼 라인은 지금 여러 선수들이 신고 있죠. 뭐 호날두 대표적인 게 음바페, 그다음 네이마르, 아자르 이런 선수들이 신고 있어요. 이제 공격수죠. 그리고 이제 예전 이건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뭐 스피드가 강조가 되는 축구화죠. 무게가 한 200g 정도, 180, 뭐 190, 한 200g 그 정도 사이가 됩니다. 이 축구화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 모델 여기 뭐 파운 카이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반발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거나 할 때 이제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통 얘기가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공격수들이 신고 있으면 공격수용이냐? 그렇지도 않죠. 왜냐면 같은 축구화 모델을 현재 신고 있는 선수가 비달이라든지 모드리치가 있어요. 그러면 비달과 모드리치가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는 플레이를 하는 또 빠른 순발력을 요구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냐? 또 그렇지는 않죠. 더 웃긴 거는 이 머큐럴 라인, 최근에 나온 머큐럴 라인 선수를 경기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의 산드로라든지 또 바르셀로나의 알베스 또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골키퍼 리버풀의 그 알리송인가요? 알리송이 신고 있는 것도 베이퍼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축구화가 베이퍼는 공격수 순정이라고 했지만 이게 맞느냐는 거죠. 우리나라의 많은 블로그나 뭐 그 축구화를 전문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뭐 이런 뭐 유튜브 같은 방송 같은 것들이 많죠. 근데 아직도 어떤 축구화는 공격수용, 어떤 축구화는 수비수용, 어떤 축구화는 미드필더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정당한 얘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비수가 스피드, 여기 공격수용의 스피드를 요구를 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공격수를 막아야 하는 수비수의 스피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수비수를 제끼고 드리블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빠른 스피드와 방향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수를 수비를 해야 하는, 마크를 해야 되는 수비수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빠른 스피드와 똑같이 빠른 방향전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머큐럴 베이퍼는 같은 포지션에서 매치업이 되는 선수에게는 동일한 축구화를 신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이 스피드용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다른 컨트롤이나 터치용으로 나온 축구화보다 그 축구화를 신었을 때 더 빠르거나 더 빠른 방향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고 그게 입증이 되면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도 브랜드, 예를 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스피드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이 빠른 퀵 이렇게 뭐죠 퀵 스타트를 하는 거, 스프린트를 할 때 10m, 20m의 빠른 퀵 스타트 할 때 스터드가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스터드나 아웃솔이 지지하는 영향 분명히 있긴 하죠. 땅을 얼마나 잘 차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럼 이 블레이드 타임만 그런 거냐? 그리고 선수가 경기장 내내 직진으로 스프린트만 하는 거냐?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그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어떤 선수냐 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축구화를 선택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신제품들의 예를 들면 TM4 라인, 팬텀 라인, 머큐럴 라인, 뭐 베놈 라인 이런 게 있을 때 FG 스터드의 모양은 다 달라요. FG 스터드의 모양은.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인 경우에는 대개 이 네메시스나 뭐 아니면 X 모델이나 뭐 이런 그 프레데터 모델이나 그 다음에 이 코파 모델, 코파 예를 들면 뭐 한 18점? 1 정도에서는 사실 스터드 모양이 큰 차이는 없어요. 아디다스인 경우는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스터드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두 브랜드, 이게 이제 두 브랜드의 성격을 나타내주는긴 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력이 어떤 게 더 좋다 그러면 정말 당연히 경기력이 더 좋은 축구화를 모든 사람이 다 신어야죠. 근데 그렇지는 않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까 스터드를 말씀드렸는데 나이키의 이 네 종의 예를 들면 대표 사이트 사일로에 있는 네 종의 축구화의 FG 스터드의 모양은 다 달라요. 실제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스터드 안쪽을 블레이드를 쓰느냐 바깥쪽을 블레이드를 쓰느냐 그 다음 스터드의 뒤축을 예를 들면 원통형 원뿔형으로 쓰느냐 아니면 블레이드 타입으로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축구화가 좀 느낌이 굉장히 다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기능적으로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이 똑같은 축구화 프로페셔널 레벨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분이 가능하다고 쳐도 그러면 이 축구화를 이 어퍼로 각각 되어 있는 축구화들을 인조구장에서 신을 때는 어떡하냐는 거죠. 왜냐면 나이키에서 나오는 AG는 모델에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AG 스터드 모양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딜레마죠. 어퍼가 다 다른 거에 따라서
축구가 품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터드에 따라서 축구의 기능이 다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스터드 모양에 따라서 이 축구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모든 축구가 내용이 네 개의 축구가 똑같은 스터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럼 차이가 뭐가 나냐 이거죠. 어느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대표적으로 이 TM4 모델은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고 캉가루 가죽 모델이니까 항상 천연가죽, 캉가루 가죽은 터치로 얘기를 하죠. 좋은 볼 터치감을 유지할 수 있는 축구화로. 근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팬텀 비전을. 이 팬텀은 축구화를 신어보신 분이나 실제로 만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어프가 굉장히 얇습니다. 물론 니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니트에 이제 이그 코팅을 처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필이라고 하면, 볼필을 느껴야 하려면 축구화와 발과 공 사이에 두께감이 얕으면 얕을수록 볼을 직접적으로 잘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맨발에, 예를 들어서 미즈노가 늘 강조하는 맨발의 감각이라는 거는 내가 맨발로 공을 터치했을 때 느낌을, 축구화과 양말을 신고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찼을 때 같은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발과 최종적으로 축구공 사이에 많은 요소들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터치감은 떨어지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TM4는 여기에 와이어 같은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보통 축구화들은 이제 이 캥거루 가죽을 하게 되면 안쪽에다가 캥거루 가죽을 지지하는 하고, 그 다음에 그 축구의 쿠셔닝을 위해서 약간의 스폰지 같은 걸 넣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화 자체로, 예를 들면 니트 자체로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칩 포럼 소재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두께감을 주죠. 그러면 충격도 흡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발이 보호도 돼요. 그리고 킥을 할때 맨발보다는 훨씬 더 강한 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터치는 어떤 거냐는 거죠. 이게 터치인가요? 이게 터치인가요? 예를 들면 머큐럴 베이퍼만 하더라도 예전 모델은 완벽하게 그냥 인조가죽 한 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터치가 공이 접촉했을 때 공에 직접적으로 발이 느끼는 감각, 그러니까 발의 교감신경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